안녕하세요, 러브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체인 스티치의 변형 스티치인 휘프드 체인 스티치를 해보려고 해요. 체인 스티치, 이렇게 체인 스티치 위에다가 이렇게 변형을 하면 이런 사탕 막대기 같은 이런 체인 스티치를 낼수 있는 스티치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저와 함께 잘 따라해보세요. 우선 완성선에 체인 스티치를 똑같이 해줍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실을 위쪽으로 놓고요. 뒤에 매듭이 걸리지 않게 땀을 떠서 이렇게 체인 스티치를 쭉 해줍니다. 이렇게 체인 스티치를 끝까지 해줍니다. 네, 끝에는 그냥 이렇게 딱 징거주면 되세요. 체인 스티치를 쭉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다음에 색깔 실을 바꿔가지고 첫 땀을 여기 끝에서 같은 데서 나오는 것보다 이 반대편 약간 옆으로 제가 이렇게 감을 거라 이쪽으로 나오는 게 조금 얘가 감겼을 때 모양이 전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땀을 뺀 다음에 바늘의 앞쪽으로 얘를 실을 감는 거예요. 다른 색깔 실로. 근데 앞쪽으로 감으면 얘가 뾰족하다 보니까 얘의 오를 자꾸 이렇게 뜯어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늘의 뒤쪽, 뒤편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까 체인 스티치 속에다가. 그럼 보세요. 이렇게 감기죠. 여기서 했으면 여기서 그냥 같이 합쳐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바늘 땀에 감아주세요. 요거는 체인 스티치를 성글게 했냐, 촘촘하게 했냐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달라지고요. 실의 오를 두껍게, 얼마나 이제 두꺼운 실로 하느냐, 가는 실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저는 이 휘프드는 가는 실로 감는 것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걸로 감는 게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색깔 실을 다르게 해서 뭐 사탕 막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주셔도 되지만 같은 색 실로 감으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통통하면서 그런 두께감이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런 굵은 선? 그런 줄?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을 때 활용하면 아주 좋으세요. 이런 휘프드는 다뭐 다른 스티치에서도 이렇게 감는 테크닉은 다 있지만 체인은 여기가 실이 두 겹씩 되다 보니까 한 번씩 감아도 얘가 조금 통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밧줄 같이 그런 이렇게 줄 같은 거뭐 이런 배 닷. 줄 같은 뭐 이런 거 표현할 때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말고 건너편에서 이렇게 여기 첫이 땀을 조금 이렇게 살짝 밀어가지고 넣으세요. 그래야 얘가 감아 들어간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은근 매력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체인 스티치를 쭉 놓은 다음에 다른 실을 바꿔서 아니면 같은 색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쭉 감아 돌아간 스티치가 휘프드 체인 스티치입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티치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체인 스티치의 변형 스티치인 휘프드 체인을 한번 해봤어요.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엔 또 체인 스티치의 또 다른 변형 스티치를 소개할 거니까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하시고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